안녕하세요. 조선의 달인 조선기술사입니다. 조선기사 2021년 기출문제풀이 네 번째 과목인 선체의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하역장치에서 큰 화물을 적은 힘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와이어로프를 두 지점 사이를 여러 번 왕복시켜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는 1번. 쉐클, 2번. 심불, 3번. 카고훅, 4번. 시브 블록. 답은 몇 번이죠? 네, 답은 4번이죠. 예. 선체 처리장 설계하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와이어 로프 끝단에 붙어 있는 요 연결하는 요 고리를, 예, 쉐클이라 그러고요. 고리 끝에 와이어를 연결하는 이또 다른 와이어를 꼬은 고리를, 예, 심불, 뭐 딤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카고 훅은 고리를 의미하죠. 이렇게 된 고리 형태가 카고 훅이고요. 네, 시브 블록은 이러한 크레인 상부에 도르래를 여러 개 설치해서 적은 힘으로 큰 무게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뭉치를 시브 블록이라고 합니다. 네, 정답은 4번 시브 블록. 왕복 하역 장치에서 큰 힘으로, 적은 힘으로 큰 힘을 연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62번. 앵커의 재료 및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앵커의 재료는 주강과 단강을 사용한다. 2번. 소형 앵커는 주로 주강, 대항은 단강으로 제작된다. 네, 이렇게 틀렸죠? 3번. 앵커는 낙하시험, 햄머시험, 내력시험 등을 한다. 4번. 앵커 쉔크, 앵커 암및 앵커 플루크 이외의 부분에는 주강을 사용할 수 없다. 네, 틀린 보기는 2번 보기입니다. 네. 주강은, 예, 캐스팅, 뭐 카스팅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죠. 예, 주강은 거푸집에 주입해서 만드는 방법이고요. 뭐 단강 혹은 단조강은, 예, 포징이라고 합니다. 예,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예, 망치나 기계 장치로 두들겨 패서 기계적 가공을 하면서 강도를 올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소형 앵커 같은 경우에는 단강으로, 즉 두들겨 패서 만들 수 있지만, 대형 앵커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기계적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앵커는 주로 주강으로 제작이 됩니다. 자, 대형 앵커는 주강, 카스팅으로 제작된다. 여기까지 알고 지나가셔야 될것 같고요. 그 나머지 내용들도, 예, 보시면, 네, 알만한 내용들이네요. 63번. 선박의 항해 용구로만 나열된 것은? 네, 보기가 다양한데 답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박의 항해 용구로 나열된 것은 보기 4번입니다. 보기 4번, 자이로 컴퍼스, 전자 로그, 육분의. 우선 선박에 사용하는 용어랑 조금 달라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네, 자이로 컴퍼스는, 영어죠. 네, 회전 나침반. 컴퍼스가 나침반을 의미합니다. 전자 로그, 일렉트로 마그네틱 로그인데, 저희 보통 스피드 로그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네, 선박의 속력을 측정하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선박의 속력을 측정하는 측정기이고요. 육분위는 요새도 쓰는지 모르겠네요. 예, 섹스탄스라고 해서 각도를 측정하는, 네, 항해 용구 맞습니다. 나머지 것들 볼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 크리트, 링볼트, 시트는 주로, 예, 계류 용구처럼 보이네요. 클리트 혹은 크리트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생겨서 여기다 밧줄을 이렇게 걸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클리트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진 것을, 예, 뿔이라 그래서 혼 클리트라고 그러고요. 클리트가 이렇게 가운데가 연결된 것도, 예, 물론 있습니다. 스크러버는 요새 친환경으로 유명한 장치죠. 배기가스 정제 장치. 황산화물을 없애는 장치이므로 항해 용구는 아니고요. 예, 선박의 항해 용구는 보기 4번. 자이로 컴퍼스, 전자 로그, 육분의 되겠습니다. 64번. 선박 통풍 개통에 사용되는 통풍통의 형태가 아닌 것은? 이 문제 무지무지 많이 자주 나옵니다. 보기 2번, 머쉬룸 타입. 보기 3번, 구즈넥 타입. 보기 4번, 카울헤드 타입. 이세 가지는 모두 통풍통으로 자주 사용되는 장비이고요. 1번, 폰툰형은, 이런 거 없죠. 예, 폰툰이라 하는 것은 주로 대형 컨테이너선의 그 해치에 덮는 해치 커버를 드러내 올리는 방법이 폰툰형이라 그러잖아요.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폰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통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장비가 있을 리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폰톤형은 아니고요. 머쉬룸형, 구준액형, 카울헤드형이 골고루 보기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구준액 통풍통, 구주가 거위죠. 거위 목처럼 이렇게 목이 휘었다는 뜻에서 구준액형이 이렇게 생겼고요. 곡괄형, 곡괄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카울헤드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은 대량의 환기가 필요한 곳이며 또 두 개가 한 조로 이루어지고 방향의 변화에 따라서 급기 또는 배기 어느 것으로도 사용 가능한 것이 곡괄형, 통풍통, 카울헤드형입니다. 이러한 보기 역시 2010년과 2003년 조선기사 출자된 적이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버섯형, 우리 머쉬룸이라고 주로 하죠. 머쉬룸처럼 이렇게 뚜껑이 벌어진 형태이고요. 통풍통의 면적이 넓고 또 설치 높이는 낮아야 되면서 실내에서 조작이 가능하죠. 조작 가능한 장치가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또 필요에 따라서 천창은 영어로 스카이라이트, 여기 구멍을 유리창을 뚫어서 하늘이 보이는 장치인 거죠. 이런 천창을 대신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머쉬룸 벤틸레이터, 버섯형 통풍통 되겠습니다. 버섯형 통풍통 역시 2015년 조선기사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선체 의장에 나오는 문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통풍통 역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 세 가지 구준액, 머쉬룸, 카울헤드형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65번, 계류 의장품이 아닌 것은, 답이 이미 적혀 있네요. 계류 의장품이 아닌 것은 3번, 리프팅 러그입니다. 리프팅 러그는 리프팅 할 때 들어올리는 장치인 거죠. 이렇게 생겨서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체인이나 쉐크를 걸어서 들어올리는 장치가 리프팅 러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볼라드라든지 클라우드 촉, 유니버설 페어리더 모두 계류 의장품이죠.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볼라드 같은 경우는 기둥의 한계에 감는 것이죠. 우리 주차하지 말라고 길거리에 세워둔 것도 볼라드입니다. 볼라드이고요. 비트는 볼라드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연달아 붙어 있는 것을 비트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기둥은 기둥인데 기둥이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 옆으로 돌출되어 있기도 하고 옆으로 돌출된 것을 혼 클리트라고 합니다. 윈치는 감는 기계죠. 여기 감는 기계, 와이어, 무어링 로프로 감는 기계고요. 페어 리더는 페어, 올케 리드, 리드하는 기계죠. 로프의 방향을 바꾸면서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주로 이렇게 선측에 설치돼서 무어링 로프가 들어와서 방향을 바꾸도록 해주는 장치이고요. 클로즈 촉이라고 하는 것은 페어 리드랑 비슷하긴 한데요. 클로즈 촉은 로프가 통과하는 것이 주요의 그 목적이라면 페어 리더는 로프의 방향을 바꿔주면서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도로에 바퀴처럼 생겨서 생긴 페어 리드가 있고요. 이것도 여기로 그 와이어 로프가 지나가면서 로프가 보호될 수 있도록 되겠죠. 바퀴가 있으니까. 이것도 페어 리드입니다. 이것도 페어 리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클로즈 촉으로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페어 리드는 로프의 방향을 보호해준다는 개념이고 클로즈 초크는 위에가 이렇게 막혔다는, 클로즈 됐다는 의미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들 다 계류 장치이므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6번, 의장수에 의하여 크기나 수량이 결정되는 의장품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답은 보기 3번이죠. 의장수로 하면 계류 개선 장치입니다. 바람의 불어옴에 따라서 배가 경박되어 있을 때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앵커나 앵커 체인에 연결되는 것들이 개선 계류 장치로서 의장수에서 계산이 되는 항목입니다. 의장수에 의해서 크기나 수량이 결정되는 것은 앵커 체인이고요. 아주 예전에 보면 이것보다 자세하게 앵커의 모모는 아니다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잘 안 나오지 않으니 우선 앵커와 앵커 체인의 크기와 수량이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보기 3번. 66번, 67번, 많은 양의 유체를 이송하는 관 장치에 설치되며 밸브 디스크가 유체의 흐름 방향과 직각으로 오르내리면서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는
여기 힌트가 이거죠. 예, 밸브 디스크, 디스크라면 이런 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이 되면서 유체의 흐름을 직각으로 막는 밸브는 네, 보기 2번 게이트 밸브 되겠습니다. 우리 볼 밸브 같은 경우에는 그관 안에 볼이 들어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집에 있는 도시가스, 예, 프로판 가스 콕이 이렇게 열린 다층으로 하면서 중간에 있는 볼을 닫혔다면서 중간에 유체 흐름을 막는 거고요. 예, 게이트 밸브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그 디스크 되는 거죠. 밸브 디스크가 유체 흐름을 직각으로 막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요. 네, 다음. 68번. 전동 유압 조타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뢰도가 높다. 보기 2번. 기구가 간단하다. 보기 3번. 조타가 정숙하다. 보기 4번. 쿼드런트를 필요로 한다. 여기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요거. 전동, 기계의 힘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고 기구도 간단할 수 있고 조타가 정숙하죠. 쿼드런트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사람의 이름으로 조타기를 돌리던 장치입니다. 이런 전동 유압 조타기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장치입니다. 전동 유압 조타기에 필요 없는 장치는 보기 4번 쿼드런트 되겠습니다. 69번. 붐의 경사각을 조절하여 화물의 수평 이동을 목적으로 붐을 포스트에 지지시켜주는 와이어 로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좀 생소하죠? 보기 1번, 카고펄? 이런 용어는 거의 안 써요. 보기 2, 토핑 리프트. 보기 3, 가이 펜던트. 보기 4, 스윙 가이 태클. 세 번째, 네 번째 것도 잘안 쓰는 용어인데요. 예, 정답은 보기 2번 토핑 리프트 되겠습니다. 예, 토핑 리프트는 이렇게 옛날에 범선에 주로 쓰던 용어인데요. 이렇게 커다란 기둥을 포스트라고 하고요. 여기 요 수평으로 된 것을 붐이라 그러죠. 이렇게 포스트에 붐을 연결을 해서 이 세일이 옆으로 움직이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일이 옆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위로 잡아지는 토핑 리프트가 이 와이어 로프를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화물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토핑 리프트라고 합니다. 70번. 보트 데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보트 데뷔시 뭐죠? 보트를 배 밖으로 내보내는 장치를 의미하죠. 보기 1번. 회전형, 러핑형, 중력형이 있다. 보기 2번. 보트를 선내의 격납 위치로부터 선외로 진출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네. 보기 3. 보트폴, 활차, 리프팅 훅 등의 부속품을 사용합니다. 보기 4. 선박이 어느 쪽으로든 일정 각도 이상의 경사가 되어도 경화 상태의 보트를 하강할 수 있는 능력과 강도가 있어야 한다. 경화 상태가 뭐죠, 여러분? 경화 상태는 라이트웨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화물을 싣지 않은 상태죠. 보트 데뷔 시 구명정 같은 걸 의미하는데 경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명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네, 답은 경화 상태가 아니고 적재한 상태에서 보트를 하강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보트 데뷔 역시 선체의장 과목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세 가지 방법, 회전형, 러핑형, 중력형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방식입니다. 우선 중력형은 윈치를 풀기만 하면 중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떨어지는 방식이 되겠고요. 러핑형은 한번 털컥하고 옆으로 꺾어주면은 그 다음에 떨어지는 방식. 그 다음에 회전형, 레이디얼 데빗은 수평면으로 볼때 이렇게 돌려서 주변경을 내리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약간 특이한 장치, 특이하지도 않죠. 해양 플랫폼에서 자주 쓰이는 프리폴 타입이 있습니다. 프리폴 타입은 자유 낙하 타입은 별도의 데뷔시 필요 없고 장치만 풀면 바로 구명정이 바다로 추락, 낙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회전형, 러핑형, 중력형 이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네, 보트 데빗은 경화 상태가 아니고 적재한 상태에서도 네, 보트를 내릴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4과목 선체의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문제풀이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강의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